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한국 석유요. 한국 석유 매스꺼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50원에 50%예요. 네, 50% 비중. 중동발 이슈가 있었죠.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마침 딱또 종가가 매수가 20입니다. 2350원 매수가 20이고, 종가 베팅했어요. 50% 비중까지 조금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50% 비중이신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보면은 갑자기 이제 하마스 이슈가 빡 떴어요. 예. 살해당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쫙 올려갔잖아요. 오늘 낮에 한 12시 17분경이었어요. 18분경. 왜? 그때 제가 생방송 중계 이슈가 떠가지고 한국 석유 사세요, 흥구 석유 사세요, 흥하이온 사세요를 얘기했거든요. 방송 실시간으로. 네, 그리고 나서 촥 갔어요. 자, 이 상황인데 종가 미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진 않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응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우선 시간외로 한국 석유가 1.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저기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시간외로 7.6%가 올랐어요. 자, 이 관련주들은 거래가 다 터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선 내일까지든 다음 주까지든 이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체크는 필요하다. 홀딩은 필요하다는 관점이고, 또 하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우리나라가 주말에 쉴때 이스라엘 쪽은 항상 시끄러워요. 예. 그쵸? 꼭 무슨 일이 터져, 주말에. 이스라엘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다만 사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차례 고점 돌파를 시도가 있었지만 항상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응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전에 분봉만 참고하시면 돼요. 급등 나왔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급등이 나왔을 때 보면 항상 같은 패턴인데요. 아침에 올려치다가 쭉 빼요. 빼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보면은 아침에 올려치다가 다시 쭉다 빼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 관련주들은 시원하게 일단 올라가지만 장중에 이걸 정리가 이루어질 때는 오전에 한 9시, 10시쯤 근처로 해가지고 쭉 가다가 갑자기 쭉쭉 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그냥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당연히 첫날이니까 안 나오겠죠? 이게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뭐 금요일 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흐름이.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그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것도 같아요. 해서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주말에 또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얘들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중이 몇 퍼센트셨죠? 50%요. 그 비중이 너무 크니까 내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레나 해가지고 윗꼬리가 심하게 달린다, 6월 초처럼. 이럴 경우에는 비중은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내일은 그러면 내일 그냥 내일은 홀딩하고요. 우선 홀딩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분봉 보시죠, 차트에서. 예,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급하게 빠진다. 팁을 드리면은 1분봉 3개 이상이거나 3분봉 3개 이상이 음봉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 일단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선 첫날이에요. 오랜만에 첫날 급등이니까 내일은 문제 없겠고 금요일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다음 주까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